이지선 UI명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제 풀었던 거, 내용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이 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놀이 사례나 뭐 이런 것들에 등장하는 소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함께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논술 문제를 받자마자 너무 편안했다,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풀어본 거니까 너무 편안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익숙하게 잘 쓰고 나왔다.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늘 예견했던 대로 첫 번째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충실했다. 예를 들면은 논술 1번 문제, 그죠? 논술 1번 문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문제가 왜 나왔나 이제 굉장히 좀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사실 아동의 권리, 우리 아동 안전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 교육